네, 다음 달 4일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벌써부터 영화 팬들과 부산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민 관객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그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올해 처음 커뮤니티 비프 행사를 부산국제영화제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남포동을 중심으로 선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체험 행사로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 등 지역 5개 단체와 함께 영화제 기간에 진행됩니다. 2년 정도 시도를 해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 사업을 할수 있는지를 시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신설한 부산 클래식 부문에서는 영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명화와 고전 복원작을 집중 소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이 유럽의 젊은 감독들의 멘토가 되어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열리는 아시아 최대 투자 공동제작 마켓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는 예년에 비해 100여 편이 넘는 프로젝트가 지원해 벌써부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켓의 규모도 키우고 마켓이 좀더 부산의 영화 산업을 갖다가 뿌리내리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그 체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연말에는 영화제의 앞으로 10년의 비전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